김정원님, 힌두교의 아트마는 무슨 뜻인가요? 성령 같은, 기독교의 성령 같은 개념이죠. 예. 내 안에서 느껴지는 신성을 아트만이라고 그러죠. 밖에 있는 그 대우주 신을, 브라만 그러고,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 윤리나, 뭐, 그 사회 도덕 시간인가요? 예. 범하 이려.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다. 근데 사실은 내 안에서 느껴지지만은 실제로는 시공 초월자이기 때문에 내가 에고를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야 만나기 때문에, 내 안에 아트만과 밖에 있는 그 우주를 만든 그 시공 초월자인 브라만과는 범하 이려니까. 하나, 한 일자에 같을 여자니까, 브라만과 아트만은 하나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신성을 말할 때 아트만 그러죠. 에고를 말할 때도 아트만 그럽니다. 나라는 의미인데, 참나를 쓸 때도 아트만이라고 인도인들이 이게 구분을 안 두고 쓸 때가 있어서, 힌두교의 경전을 보실 때, 아트만이 설령 나오더라도, 이게 에고를 지칭하는 건지, 문맥상에서 보셔야 돼요. 참나를 말하는 건지. 아무래도 수행자가 말하고 있을 때는 참나일 수가 높겠죠. 가능성이. 근데 에고도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딱히 구분 안 두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문맥상에서 이렇게. 시공 초월자를 얘기하는 그 문맥에서는 아트만 그 참나로 쓰이고 그냥 그 어떤 예, 우리의 어떤 탐진치에 취약한 에고를 말할 때도 아트만을 할 때는 그때는 에고를 말한다고 에고의 나라는 의미니까 아트만이 그냥 그래서 앞에다 안 AN을 붙이면은 그 반대 개념이에요 뭐야 그 영어에서 언이나 뭐 이렇게 디스나 이거 붙이듯이 어떤 그 부정의 개념으로 붙이듯이 안 아트만 그러면 이제 예. 반대 개념이죠. 예. 무아 참나가 아니다.